뭐 안세영 선수나 뭐 이런 단식하는 선수들 보면 그런 밸런스 쓰는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막 클리어 치고 쫙 걸어가가지고 딱 움직이잖아요. 그런 것들이 중심을 좀 가운데 두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 것 같아요. 스매싱 때리고, 스매싱 하나 때리고, 드라이브. 중간을 잠그려고 해봐요, 중간을. 예. 뒤에는 그냥 안 뜨게 눌러놓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. 지금 또 하나, 아까 스매싱 포스는, 그때 말씀하신 네.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. 내가 공략해야 될 선수마다 좀 다른 것 같아. 한번 때려보고. 요런 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. 근데 전 대부분 알잖아요. 이 형이 요게 좋은지, 드라이브가 좋고, 막, 요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, 정석대로 잘 때려놓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러면, 정석대로 가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가볍게 때리고 노릴 만한 볼들이 생기는 거고, 유동적으로 막 흔들어주고, 요런 기교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공략을 하는 타이밍을 늦춰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이런 사람이면은, 코스를 좀 빠지게 쳐야죠. 빠지게. 살짝 빠지게. 운쪽에 네, 빠지게. 조금 더 빠지게. 다시. 놔도 돼요. 강하게 못 가져가잖아. 내가 때려서 끝날 게 아니면 놔도 돼요. 네.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. 네, 오히려. 너무 가운데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한요 정도? 매번 정답은 없지만, 그래도 한요 정도 포지션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. 요 정도. 요 정도. 근데, 또 다르겠죠? 내가 직선에 있는 사람을 대각으로 못 빠져나가게끔 치는 경우는 직선을 더 봐야겠죠? 예. 네. 근데, 잘 빼고 잘 치고, 내가 안정적으로 좀 스트로크를 하는 성향이 좌우로 잘 빼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이쪽으로 빠져줘야죠. 이렇게. 근데 너무 많이 들어.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. 오히려 역동작이 생기는 느낌? 너무 많이 들어와서. 예, 네, 오히려. 약간 잔발로 따당해서 �빨리 준비를 한번 일단 해볼까요? 오를 때는 일단 자리만 지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. 많이 그쵸. 근데 예. 네. 그러면 이제 중간에 차고 나갈 때, 와보세요. 중심을 쓴다고 하면, 중심을 조금 잘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아. 내가 지금 여기 스매싱 때리고 나서, 중심을 이쪽에 가지고 있으면서 봐야죠. 이쪽에. 근데, 빵! 때리고 어떻게 해요? 중심을 확 쏟아버리잖아. 그럼 다시, 어? 올라오네? 다시, 툭! 오히려 가만있어 찼었는데 그쵸. 그래서 클리어를 쳐야 되는 코어, 밸런스, 이런 것도 있는데, 중심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겠죠? 그렇게 쳤을 땐 이쪽을 좀 보다가 대각으로 튀어갔어. 그럼 그때 중심을 날려야지. 근데 너무 확 이렇게 쓰니까. 뭐, 안세영 선수나 뭐 이런 단식하는 선수들 보면 그런 밸런스 쓰는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막 클리어 치고 쫙 걸어가가지고. 딱 움직이잖아요. 그런 것들이 중심을 좀 가운데 두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 것 그냥 이렇게 좀 천천히 믿음 타면서 오고 같아요. 그쵸. 좀 근데 사이드 스텝으로 왔으면 사이드 좋겠어요. 네, 사이드 스텝으로. 한번 더 해볼까요?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네. 공을 보고 와도 늦지 않는데. 이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냥 텅 서버리잖아요. 네. 어디론가 튀어 나갈 준비가 돼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해준 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동작이 아니라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야 돼 거기서. 그렇죠. 그렇게 라켓도 더 준비 때릴 수 있게끔 지금 때리고 나서 때릴 준비가 안 되잖아요. 때리려고 하다 안 되면 놔야죠. 네.
그쵸. 아. 그렇게 가야지. 괜찮아, 괜찮아. 그쵸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, 유철님은 한 가지 선택지만 가지고 행동하잖아. 네. 폭을 더 넓혀야 되는데. 다시. 자, 괜찮아. 역습 당할 것 같아. 그쵸, 오케이. 자, 이제 반대.